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는 별표를 3개 쳤죠. 484페이지로 가시면 별표를 3개 쳤죠. 그죠? 여기서 아까 적합과 균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랬죠. 그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48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죠. 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법칙성이나 지침이에요. 꼭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의 원칙을 전제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원칙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가치의 재원칙에 토대가 되는 변동과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이제 채용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채용 원칙이 주로 가고요. 여기 이제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된다. 요거는 이제 사이드로 가시려고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변동과 예측은 그냥 사이드로 가지고 가실 내용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게 원래 일반 경제 원칙이 기초로 하지만 부동산의 평가의 고유의 원칙이 생겼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채용의 원칙부터 한번 가볼게요. 488페이지로 한번 가세요. 488. 거기 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의만 나와요. 채용의 원칙은 이제 그 채용 원칙을 전제로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원칙으로서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원칙인데, 토지가 부정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없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나타나요. 부동산 고유의 원칙입니다. 자,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자, 얘는 이 생산된 목적이 이걸 지우는 목적이잖아요. 이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며, 자, 이 판정 기준은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합법이 돼야 되고, 오른쪽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투기 목적이나 그 장래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50층짜리 건물 짓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며, 라에 보시면 최고의 가치의 경험적 증거로 인해서 최고의 가치를 또 평가하자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참고적으로 가시고. 그럼 제가 아까 미리 가겠지만 485페이지에 485에 가시면은 균형을 찍었었죠. 균형. 이렇게 균형부터 갈게요. 오늘 나오는 부분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자, 균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은 내부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다 내부적. 자, 균형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낮게 평가되겠죠. 이걸 따면서 기능적 감가. 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리냐면, 잠깐 516페이지로 갈게요. 아까 내용 연수를 보셨죠? 516으로 가시면 자, 감가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요인 찾았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제대로 나왔네. 아까 제가 노후화가 되면 물리적이었어요. 물리적. 그래서 거의 지금 노후화 있나요? 노후화. 근데 기능적에 노후화가 안 되는데 형식의 구식화라는 디귿번 있죠. 그럼 촌스러운 건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거죠.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 사용에 의한 마모, 파손, 손상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적 감가가 됐다고 그러고요. 물리적. 기능적은 건물과 부지가 안 맞다든가 설계가 불량, 부적절한 냉난 방비 같은 거, 형식의 구식화는 옛날 재래식복 같은 거, 가소설비, 가대개량 이런 것들은 이제 협소한 건실 면적, 설비 불량 같은 거는 기능적 감가고, 아까 경제적은 외부적인 거잖아요. 적과 관련되는데 아까 지역, 그다음에 시장성, 환경. 아까 돈을 보면 환장을 하죠. 환경, 시장 나오면 경제적 감가죠. 취할 수 없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넘기시면 아까 그러면 다시 오셔서 페이지 48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20층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강가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내부적인 게 안 맞아요. 내부 구성요소가 안 맞아서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외부입니까? 이 내부입니까? 내부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의. 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예요? 내부예요? 구성요소가 이제 생산요소거든요. 구성요소가 나올 수 있고 생산요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설계설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면 균형의 원칙이 안 맞는 거죠. 나에 보시면은 무슨적 강가가 중요하고요. 기능적 강가 이런 쪽인 거고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죠. 찾았습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해야지만 이제 균형의 원칙을 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가 적합을 찍었어요. 넘겨보세요. 486페이지 가시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외부 측면입니다. 적합은. 자, 그래서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 자, 그래서 여기에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은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주택이 있다는 거는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이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안 맞아요. 외부 환경이라는 자체는 외부적이니까 치유가 되어 고칠 수,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겠죠.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 분석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적합입니다. 적합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이 있죠. 환경이 외부라는 게 생각이 됐거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동성에 파생됐고, 자, 그 활용은 아까 균형은 내부적인 부동산의 균형이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조건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 요인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제 지역 분석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유력합니다. 두 가지 원칙.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실 게 484로 가셔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까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는 거는 변동과 예측이 있죠. 그럼 가격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변해요? 변해요.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거든요.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입니다.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기준시점을 명시한다든가 아니면 시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예측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미래죠. 그러니까 장래가 나오면 무조건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장래 또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가볼게요. 자, 얘네들 사이드입니다. 변동은 그냥입니까? 항상 변한다는 게 나옵니까? 자, 의의 갑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의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굵은 글씨, 시점 수정, 기준 시점 확정해야 한다는 이론이죠.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입니다. 그 다음 밑에 예측이 있어요. 예측은 그냥입니까? 장래라는 게 나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밑에 가격도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에 대한 그 추이와 동향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며, 자, 과거 현재 이용 상태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의 수익과도 관련되니까 수익 한업법과도 관련이 된 건데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의 균형이 있고 밑에 기여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기여의 원칙 있나요?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24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가가로 낮게 평가됩니다. 7억이면 자, 생산비를 1억을 들었어요. 그럼 8억이 된다면 생산비를 합치는 게 아닙니다. 자, 플러스 알파가 돼서 15억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 외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7억인데 1억 설치해서 8억 되면 안 하겠죠. 그럼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외압이다. 기여도 외압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기여한 거고요. 그럼 15억이 맞으면 균형도 맞아요. 기여가 선행한다면 자, 균형이 후행하기 때문에 얘가 또 선행하고 추가 투자의 판단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 판단을 갖고 하는 거죠. 할지 안 할지 들어볼게요. 자, 그럼 기여한다는 것도 기여가 들어가야 되죠. 기여 있어요? 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의 가격에 다음에 기여하는? 따라해. 기여하는? 기도하는? 그 기여가 들어갔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원칙들은 다 그 글씨가 들어가요. 기여했죠? 승산비합이에요? 기여도. 기여도를 영향을 주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가치란 각 구성분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평가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투자의 적정성입니다. 추가 투자를 할지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원칙에 선행하고 수익 체증 체감도 그냥 사이드로 가세요. 수익이 체증합니까? 또 체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들어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키면 그에 대한 수익도 어느 정도 체증하다가 체감하죠. 그래서 수익 증가율이 넘기시면은 또 체감할 수 있다. 얘도 이제 감정평가 하경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기준을 하겠죠. 체감하면 투자 안 하겠죠. 그다음에 수익 배분도 용어 정리입니다. 수익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들어볼게요. 자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배분을 시켜줘야 돼요. 내부적인 요소죠. 그래서 안에 이제 토지 생산 요소가 들어갑니다. 노동 자본 그 다음에 경영도 생산 사요소의 하나인데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고정 요소죠. 나중에 배분돼요. 그래서 얘는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를 받고 경영은 이윤을 받거든요. 근데 노동력은요 임금을 잘 안 주면 단대로 이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변 요소에 배분되고 나중에 토지로 남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잔여법 이런 걸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잔여법이나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이에요. 그럼 수익 배분은 그냥입니까?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볼게요. 수익 배분의 원칙 보고 있어요? 자의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 총수익 총수익 동그라미 각 요소의 분배 동그라미 배분이라고 나와요. 그럼 따라서 수익 배분 그럼 먼저 자본 노동 경영에 투자하고 나머지 토지로 가죠. 남은 게 나가니까 우리가 또 이 밑에 감정평가 파트에 그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이럴 거예요. 다음에 기여하는? 자, 보세요. 이거는 기여한다는 거죠. 이 주차장이 여기 기여하는 거지. 근데 수익은 그냥입니까? 수익을 배분시킵니까? 자, 갈게요. 네, 판토마이즘 할게. 자, 이거는 기여해요. 다시 갈게. 다음에 기여하는? 기여하는 건데. 자, 봐봐. 이거는 뭐야? 배분이라는 거죠. 나도 초라하다, 씨. 다시 할게. 이거는? 이거는 배분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 어디가 이렇게 흥분하다니. 수익 배분 적합이 있다. 경쟁이 있죠. 경쟁. 경쟁은 우리가 나가면 그냥이야 경쟁자들이 많아. 세종시에 또 방문각 학원이라고 있죠. 다 알아요. 그죠? 다 전국이 다 경쟁자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경쟁이 심하죠. 순대국집이 줄을 쓰죠. 막 잘 돼. 그죠? 그러면 초과에는 얻죠. 그럼 그냥이야 순대집이 또 생겨. 초과는 경쟁을 야기시켜요. 초과는 또 소멸된다는 거야. 그럼 경쟁은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요. 아까 때문에 기여하는? 그럼 기여 원칙이고. 나봐봐. 이거는 배분이고. 그지? 그럼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들어볼게. 즐기자. 너도 미쳐가 지금. 부동산 가격은 따봐서 경쟁해? 야 이거 좀 된다. 초과는 따봐서 경쟁을? 무슨 원칙이야? 경쟁 원칙이지. 경쟁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초과에는 가만히 있겠어요? 경쟁이 있겠죠. 그럼 경쟁이 또 초과니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쟁의 원칙을 평가사가 따져보자는 거죠. 맞나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그걸 이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들어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외부성은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줘요. 그럼 주택에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쓰레기 밀집장은 떨어지죠. 그렇게만. 외부성은 정의만. 부동산 가격은 내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와 밀접하고. 자, 밑에 가시면 체용 원칙과 간접적인 게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대체.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접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경쟁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자, 그럼 대체의 원칙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동의수급권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이 사례 수집의 권역이 있거든요. 그럼 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사례와 대상을 봐서.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절대 대체를 못해요. 뽑아다 바꿀 수는 없죠. 지형 지세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원 건물과 역 건물은 그냥요. 용도가 비슷해요.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게 기능이에요. 효용도 유사하고 가격도 비슷하죠. 가격 면에서 대체죠. 그러면 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용기가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죠? 세 가지의 대체예요. 그럼 만약에 들어보세요. 자, 5층짜리 건물인데 두 건물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효용이 같아요. 그럼 가격이 비싼 거 가격이 싼 거 싼 거 선택하죠. 절대 어려운 물은 거 안 물어봐요.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효용이 큰 게 선택하죠.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의 성립이 되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3방식이 다 적용된다는 건 원가를 따질 때나 수익을 따질 때 내가 직접 구해요.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얘도 그냥이야 대체가 들어가. 자, 들어볼게.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따라해보세요. 대체성을. 그 무슨 원칙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그 제목 위주로 가요. 대체성 들어갔죠. 다른 부동산과 재화의 가격과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그럼 이것이 문제 나와. 자,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거를 선택하자는 게 대체의 원칙이라는 거죠. 밑에 3방식 다 적용되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수요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요공급의 원칙 들어갑니다. 자, 경제의 원칙과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해주는데요. 수요공급이에요. 자, 그럼 수요공급의 원칙이 우리 부동산에 적용되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시면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성격이 하나예요.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수요가 늘어나면 그럽니까? 가격은 올라갑니까? 그럼 공급자들이 공급을 많이 하죠. 가격이 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럼 수요가 또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올라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밤새겠다. 따라서 피드백. 그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가격의 이중성과도 관련되죠. 그래서 수요공급의 원칙도 그냥이야 수요공급이 들어가. 의외가 볼게. 부동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공급과의 상호관계. 그 무슨 공급의 원칙이야? 수요공급의 원칙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맨 밑에 가시면 가격의 이중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나와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들어갑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대체 원칙의 전제가 돼요. 전제가 되거나 토대가 되는데 기회비용은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한 비용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A지역과 B지역에 주거용이 용도가 같고 기능도 같고 가격도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A지역은 주거지만 사용해서 주거지로 갔고요. 여기는 상업지도 사용하는데 포기하고 갔대요. 그러면 그냥이야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나아. 분위기 안 좋아. 여기 그냥이야 주거지만 사용돼.
여기는 둘 다 사용됐잖아요. 그럼 상업주로에 대한 가치가 있던 거죠.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리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했을 때 상실대안적 용도에 이용했을 때 그 기회비용을 갖고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떤 부지가 상업용지로 이용될 수 있는데 현재 주거지로 이용됐다는 건 상업용에 대한 걸 기회비용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도심지의 공업용지와 외곽의 공업용지 중에서는 도심은 그냥입니까? 시장가치가 높습니까? 상업지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기회비용으로도 도심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들어갈게요. 자, 몇 개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일단은 9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9번은 적합의 원칙이라고 고치세요. 무슨 원칙이다? 적합. 이게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부동산이 가지는 재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 시장 수요가 주변 토지용과 어울릴 수 있다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건 다시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11번도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 유용성의 최우등을 받아야 되는 부동산에 속한 환경이라는 게 있죠. 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적합은 최우등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적합.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주셔야 될 게 10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4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원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10번 가시면, 자, 볼게요. 저 보세요. 아까 이건 뭐였어요? 기억. 트. 이거는, 배분, 이건 이거예요. 배분이거든요. 가볼게요. 지금 10번 보고 계세요? 자,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 수익이 있어요? 수익에다 형광펜. 이들 제요소에 배분이 있어요? 형광펜. 두 개 읽어요. 수익 배분이 되겠죠. 그런가요? 네. 자본노동 경영에 먼저 배분되고 나머지 토지로 가잖아요. 그럼 기여다 이건 수익 배분이다. 기여는 기여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 가격 원칙은 초과하는 따라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경쟁은 무슨 원칙이야? 야, 내가 경쟁은 괜히 왜 지금 읽었어? 경쟁의 원칙이죠.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이죠.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무슨 원칙? 수익이 최종 체감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초과하는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을 초과하는 소멸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적합과 균형의 원칙 외에는 다 사이드로 그냥 의의만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3번 기여의 원칙은 아까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아까 8억에서 1억 합쳐 7억에서 1억 합쳐서 8억 되면 안 하죠. 플러스 알파 15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를 전부 합친 거죠. 그렇죠? 14번 균형의 원칙 있죠? 내부 구성 요소고 아직 원가법은 모르겠지만 경제적이에요? 기능적 감가야. 기능적 감가 들어가죠. 그런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에 가시면 다음 주에 그 490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어요? 여기 별표 세 개 쳐 있죠? 이리로 들어가는데 아까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보여드리면 자 넘겨보세요. 자 501페이지 가시고요. 제가 푼 건 거의 10년간이거든요. 10년간 자 제가 보세요. 따라서 적합 균형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8번 문제가 그 10년 안에 나왔던 건데 8번은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몇 번?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 이게 좀 해봐요. 10년간 10년간 이게 균형입니다. 무슨 원칙?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자 의뢰자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에 1984년에 승인됐죠. 그럼 여기 화장실 한 개가 적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건 이건 기능적인 거죠. 내부적인 거죠.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넘기셔서 12번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복도청정 높이의 가대기랑 아까 그 문제랑 비슷했잖아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그렇죠? 그 내부적인 기능적인 거니까 균형이고 두 번째는 판매시설의 입지점 부지 선택의 후보지역 분석은 뭐예요? 아까 외부적인 지역 분석이죠. 그럼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내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표준적 사용과 지역 분석 보지만 적합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럼 11번을 풀어보세요. 11번이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번. 3번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를 외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가시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인 관계의 원칙인 적합이죠. 그죠? 내가 너무 넓히나 보다. 503페이지 3번을 보고 있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인 아니라 외부적 관계인 적합이죠. 왜 적합은 외부니까. 그런가요? 아니, 적합은 외부잖아요. 그러면 균형은 외부적인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채용은 맞는데 내부를 외부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1번은 맞는 얘기고 대체는 대체성이라는 게 들어갔죠.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해서 그 재화 가격이 서로 관련이 있어서 유용성이 동일한 아까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싼 거 4번 기여 원칙은 따라서 기여하여 밑에 4번에 기여하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한다니까 기여의 원칙이 되겠죠. 그런가요? 변동은 그냥요 변해요. 가치 형성이 변하죠. 그럼 가격도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10년간을 봤을 땐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그게 아닌 거는 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가시게 되면은 496페이지 미리 예습을 해보시면, 496. 자, 따라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의 밑에 보시면 적합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무슨 원칙이 나왔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힌트가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죠? 균형에 지읒 들어가요? 적합에 지읒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개별에 기역 들어갔죠? 균형에 기역 들어갔죠? 이거 두 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게 적합과 균형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제가 10년 안에 풀었던 문제들이 거의 다 뭐하고 뭐? 적합과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아닌 거는 예전 문제였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날 봐요, 날 봐. 이건 뭐야? 벌써 까먹었어? 이건 뭐야? 이건. 그다음에 기여하는 기여가 나오고 수익 빼면 수익 빼면 나오고 경쟁은 경쟁이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는 이게 왜냐면 13가지 원칙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평가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이 적합과 균형을 맞추면 답이 된다는 것을 가져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갔죠? 됐으면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곧 지역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